안녕하세요. 폴드랑입니다. 심플 깔끔 레벨업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뒤돌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왼쪽 기울기 상황을 살펴드렸었죠. 오늘은 오른쪽 기울기입니다.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문제 드렸던 배치도 정답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. 두께 2분의 1, 당점 2입니다. 기울기를 읽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왼쪽은 양수, 오른쪽은 음수입니다. 네, 오른쪽으로 한 칸 기울어진 상황이죠.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. 라인값 0이므로 공식은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. 깜빡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.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이죠. 두께 2분의 1, 당점 1입니다. 오른쪽으로 두 칸 기울어졌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. 0 빼기 마이너스 2는 2이므로 두께 2분의 1, 당점 2입니다. 네, 이제부터 살짝 복잡해집니다. 집중해 주시고요. 마이너스 2 라인과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. 마이너스 2 라인과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. 계산할 값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죠. 정신 안 차리시면 착각하기 딱입니다. 마이너스가 3개 붙었으므로 그냥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것이죠. 두께 2분의 1, 당점 0입니다. 라인값 마이너스 2, 기울기 마이너스 3입니다.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은 1이죠. 두께 2분의 1, 당점 1입니다. 네, 이번 상황은 정말 복잡하죠. 차근차근 살펴드리겠습니다. 라인값은 2입니다.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. 마이너스가 2개이므로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. 2 빼기 마이너스 3은 5입니다. 공략 당점은 3까지밖에 없습니다. 즉, 2의 값이 남게 되는 상황이죠. 복잡해 보이지만 잘 살펴보시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1표적과 큐볼 거리는 한 칸입니다.
이때 한 칸은 무조건 4분의 1 두께가 되는 것이 기본값이죠. 그렇습니다. 남은 2의 값을 두께에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. 네, 두께 2분의 1, 당점 3입니다. 이것으로 시스템 계산법과 공략법들 모두 살펴드렸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시스템이 갖는 목적이죠. 시스템은 무조건 큐볼 득점 라인 만들기입니다. 1표적고 동선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. 때문에 어떤 배치냐에 따라 키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하루빨리 1표적고 동선을 읽어주셔야 하는 것이죠. 두 공이 일직선 상일 때 시스템 값 그대로 공략하게 되면 키스 굉장히 위험합니다. 두께 2분의 1, 당점 0입니다. 2분의 1 두께에서 키스가 남으로 두께를 3분의 1로 바꿔주면 키스는 간단히 해결됩니다. 문제는 큐볼 라인이죠. 두께를 1cm 빼줬으므로 당점도 한 단계 내려주시면 됩니다. 두께 3분의 1, 당점 1입니다.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은 1입니다. 시스템 값 그대로 공략한다면 두께 2분의 1, 당점 1이죠. 하지만 키스 판별선에 걸려있는 이런 배치에서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 두께까지도 위험합니다. 가장 안전한 두께는 4분의 1이죠. 두께가 얇아진 만큼 7시 3팁 당점으로 끌림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두께와 당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배치가 가진 정확한 시스템 공략 값을 알기에 가능한 것이죠. 정확한 값을 모른다면 조절도 불가능합니다. 때문에 시스템 공략 값 찾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. 네,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부족한 내용은 틈틈이 보충하겠습니다. 건강한 휴일,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.